안녕하세요. 오늘 중고 컴퓨터 한대 매입을 했습니다. 아, 이것도 완전한 A급이 아니고, 파워가 고장이 났습니다. 파워 상태가 안 좋고요. 그리고 부품 상태가, 아, 너무 더러워요. 엄청나게 더럽습니다. 여기 보시면. 야, 상당히 더러워요. 그래픽카드도, 와, 보이시죠? 먼지가 상당합니다. 방열판에도 먼지가 꽉 메꿔져 있네요. 아,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듯 합니다. 이 컴퓨터를 팔러 오신 분이 거의 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해서 갖고 오신 거고요. 이 컴퓨터의 사양은 i7-3770. 메모리는 4기가 2개, 8기가. 그래픽카드는 GTX 660. 아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지금으로부터 약한 10년, 10년 됐죠? 10년 정도 된 컴퓨터 부품이긴 한데, 그래도, 나름 쓸만하다. 나름 괜찮다.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, 오버워치 롤. 이 정도 게임은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. 굳이 예민하지 않으시면 이 정도 사양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성능 괜찮은 구형 컴퓨터가 한대 있다 그러시면 깔끔하게 정비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컴퓨터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저는 이 더러운 거못 참죠.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분해를 해서 물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메인보드가 상당히 더러워요. 이것도 아,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, 아, 귀찮네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열판, CPU 방열판. 안에까지 먼지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 하고 물 청소해야 됩니다, 이거는. 이거는 그냥 닦이진 않아요. 아, 와, 이거. 야, 되게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, 그죠? 여기 안에도 이렇게 더럽고요. 자,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GTX 660.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그래픽카드인데, 그래도 아직 뭐 현역으로 쓸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 그래픽카드로 뭐 오버워치 플레이 하는데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당연히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지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아, 이 먼지 한번 볼게요. 와, 먼지가. 아, 제 손까지 다 더러워집니다, 지금. 먼지가 그냥 덩어리 먼지. 야, 엄청납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픽 카드로 롤은 뭐 완벽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중고장터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신 다음에 플레이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GTX 660, 760 이런 모델들은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 660, 760이 그래픽카드가 GPU가 이제 과열이 돼서 냉땜으로 인해서 이제 화면이 깨지거나 컴퓨터 화면이 멈추거나 뭐 게임하다가 블루스크린 뜨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했던 요 그러한 그래픽카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GTX 660, 760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뭐 수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체크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는 분해를 해서 물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그래픽카드가 좀 많이 더럽다, 뭐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, 이렇게 보이시면 무조건 하고 청소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이게 그래픽카드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GPU가 냉땜으로 인해서 불량이 납니다. 그러면 화면이 깨지고 블루스크린 뜨고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청소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. 이야, 상당하죠, 이렇게. 어마어마합니다.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펜을 다 메꿔버려요, 먼지가. 그러면서 이제 과열이 납니다, 이게. 뭐 100도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, 아, 불량이 날 수밖에 없죠. 자, 분해했습니다. 분해를 했고, 자, 물 청소를. 안 돼! 예, 이런 족같은. 이게 다 뜯어져 버리네요. 와,
돌아버립니다. 돌아버려. 와, 이게 뭐야. 참나. 야, 정말 안 빠지네요, 이거. 아, 전선 끊어 먹었습니다. 참나. 자, 물 청소하러 가시겠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물빨래를 완료했고요. 건조까지 다 했고 아주 깨끗해 졌습니다. 그래픽카드가 나름 새거 됐어요. 새거. 그리고 여기 그래픽카드 펜 상당히 깨끗하죠. 광이 납니다. 광이. 자, CPU 쿨러 깨끗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래픽카드 방열판은 이게 너무 찢은 데가 많아가지고 이 안쪽은 깨끗하게 안 됐습니다. 그래도 먼지 제거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깔끔해졌어요. 자, 그래픽카드는 물빨래가 아주 완벽하게 잘 됐고요. 좀 전에 그래픽카드 요 펜의 케이블이 제가 빼다가 뜯어졌었는데 다시 제대로 껴서 장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펜 아주 잘 돌고 있고요. 메인보드도 아주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메인보드는 물빨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진 않았고요. 그래픽카드만 물빨래하고 그다음에 CPU 쿨러까지 이렇게 두 개만 오늘은 물빨래를 했습니다. 이 부품이 약한 10년은 됐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정도 성능이면 거짓말 붙여서 뭐 특별한 고사양 프로그램 구동하지 않는 이상 한 5년에서 뭐 10년 정도도 아마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을까. 10년 너무 심한가요? 한 5년 정도는 뭐 사용해도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로 노드를 구동을 하시게 되면 노드 구동용으로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이게 i7이고 CPU 코어가 4개, 총 스레드 8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드 구동하기에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. 굳이 이 그래픽 카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3770 메모리는 한 8기가에서 한 16기가 이 정도, 그리고 SSD는 240기가 정도 이렇게 장착을 하셔서 파이코인 채굴용 노드 구동용으로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노드 구동을 하시게 되면 24시간 풀 가동을 했을 때약한한달한달 유지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한 6점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5점이 나오고 6점 나오고 0.8 나오고 0점대가 나오고 1점, 2점 이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 한 6점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나쁘지 않은 컴퓨터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